그 제가 몇십 년 만에 그러니까 총각 때 고향을 가보고 여태 못 가봤어요. 아이고 참 무심도 하지. 그래서 그 고향 마을이 문경시 삼북면 월천리인데 그 월천리를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그 전기 자전거를 끌고 그냥 당일치기로 서울서 그까지 다녀 올라가니까 굉장히 일정이 바빠가지고 일단 아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사람 만나면 뭐 붙잡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시간 걸리니까 아예 들어갈 때 김밥 하나 사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제가 볼 일만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영상을 찍어왔는데 월천리에 관련된 영상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는 이제 그 까틀매기라고 하는 곳인데 이 까틀매기가 여기 이제 이게 옛날에 양수, 호수, 영호, 임영호 그 마지막 자손이 그집 밭이었는데 지금은 뭐 누구가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길은 여기 월천리 본동네에서 이렇게 내손 있는 대로 시안골로 이렇게 넘어오는 길이고 제가 이곳을 왜 이걸 찍었냐면 여기에 묘가 몇개 전에 있었죠. 찍었냐면 여기에 대한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꿈 생각이 나서 제가 여기 가서 꿈에서 서서 봤던 그 자리를 그대로 서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요 월천리 본동네에서 시안골로 이렇게 오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뭐 워낙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기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한데 여기가 이제 묘가 몇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산이 몇분 변하는 세월이 흐른 뒤에 가니까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일단은 까틀매기고 상부 상부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 뭐 물탱 물 물펌프실인가 뭐 하나 돌판에 집이 하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 월천리 마을 뒷산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참 층겨운 풍경이죠. 비봉산이었나 우리 마을 뒷산이 앞산은 왕이산이었고 아마 그런 것 같았어요. 조금 지나고 볼까? 뭐 같은 내용이네. 그러면은 또 다음 장면 볼. 여기는 어디냐면은 제가 이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붙잡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당일치기로 다녀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아무도 안 만났어요. 뭐 사람이라 봐야 몇집안 되는 집에 살지만은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월천리 마을 앞산 밑인데 그 옛날부터 우리 집안 아재 석도 아재가 붙이던 땅 바로 그 밑에 부근에 감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있는데 감이 이렇게 막 완전히 뻘겋다 못해 아주 막 검어지고 있는데 이 감을 아무도 안 땄더라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감인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뭐 다들 홍시가 다돼 뿌리고 그래서 감나무를 찍으면서 월천리 이제 그 마을을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어봤죠. 이거는 이제 감나무 있는 데의 모습이고 조금 진행되면은 진행시켜 볼게요. 여기는 그 물을 이렇게 막그 밑에서 이저 포올리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논농사를 짓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월천리 이제 본 마을 이게 옛날에 월천리에서 이렇게 덕길로 가는 길인데 내가 여기로 올라가 여기서 지금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월천리 본 동네는 여기 이제 사거리
오고 이제 요 버스 다니는 길이고 사 그리고 이거는 마을 올라가는 길인데 조금 더 진행하면 마을이 보일 겁니다. 이제 마을이 보이죠. 월천리 마을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뭐 동네 이렇게 집 두문두문두문 몇채 있는데 뭐다 해봐야 집몇채 되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이리로 해서 제가 아까 봤던 조금 전에 봤던 까틀매기 거리로 넘어가서 그쪽에 그쪽에 글 찍은 거죠. 참으로 정겨운 우리 고향 월천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좀 있으면 이제 너트나무가 보일 거예요. 이 너트나무 밑에 옛날에 내가 응아하고 태어나던 생가 나 오우택이 태어난 이 생가입니다. 생가인데 얼마 전에 우리 1가구 2주택 해가지고 그 집을 팔려고 하니까 여기서 집을 내가 지어서 살던 집을 팔려고 하니까 1가구 2주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양도세가 막뭐 몇억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팔아야 된다고 해서 그내 동생이 가서 급하게 이걸 팔았다 그러더라고. 내가 없는데 뭐그 다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이. 그래가지고 이걸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점촌에는 어떤 부동산에서 이 집을 사가지고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임자 나오면 팔려고 이렇게 사놔는 모양인데 아무튼 이 제가 옛날에 살던 집이고 여기 보면 요골 함석으로 해가지고 뭐 지붕은 이렇게 깨끗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조금 좀 벽이 허물어져 있더라고요. 옛날에 형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여기 우리가 마당으로 쓰고 하던 그 자리는 지금 다 사람이 안 살고 하니까 이게 막 그냥 까시는 굴로 완전히 집이 집앞 마당 했던 자리가 산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이게 조금 진행시켜 볼게. 여기도 아니고 조금 더 있으면 이게 이제 마당 옛날에 마당 있고 우리 내가 이 화장실 또 짓고 이렇게 집 하나 행랑채 지었던 터인데 그다 간고도 없고 이 마당도 있던 자리가 이렇게 그냥 까시는 굴로 사람이 안 사니까 이거 봐요 완전히 까시는 굴로 옛날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을 만들고 여기는 밭에서 뭐 읽어 먹고 여기 이제 마당이고 이랬었는데 그때가 옛날이지 몇십 년이 지나버리니까 형체가 다 바뀌어요. 요 이제 이 길이 우리 집 터가 길로 다 들어가 버리고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까틀매기에서 봤던 양수네 양수 호수 더 막내는 영호 임영호네 살던 집인데 이집 여기도 이렇게 다 집을 버리고 뭐다 이사 가고 또 들어는 돌아가시고 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너트나무죠. 너트나무 밑에 우리 집이었으니까 아 여기가 너트나무다. 여기 이제 너트나무고 너트나무 밑에 우리 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다 넓혀 버리니까 집들이 뭐다 그냥 길로 다 들어가 버리고 집이고 농토고 별로 뭐 남아있는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그저살때 임태수형, 임정수형이 살던 집 그 자리잖아요. 너트남 옆에 너트남 밑에는 우리 집이었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양수, 호수, 영호, 임영호 이제 살던 집터고 여기 이제 우리 집이죠. 우리가 살던 집. 자, 이렇게 봐갖고 딴 영상을 봅시다. 이 영상은 내가 이제 그 월천리 올라가다가 진해 1위를 산으로 올라가다가 진해 1위 쪽으로 옛날에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오 교장님도 살던 집이 부근에 있었고 해서
그 방향을 대고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진해 1위도 어느 동네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많던 집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몇채 있어요. 몇 채. 한 마을에 그저 몇 채, 10채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다 집들이 남아 있는 집들은 다뭐 이렇게 괜찮게 꾸며가지고 살고 이러더라고. 자, 이게 이제 진해 1위 그 하부 지역인데 여기도 보면 뭐 꿀벌 양봉을 하나? 양봉 같은 거 있고 저기 이쪽에 여기가 이제 옛날에 마치기 저 멀리 마치기 거기도 집이 몇 채가 보이고 진해 1위도 이렇게 다 해봐야 집이 몇채 되지도 않아요. 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아, 이건 제가 이제 올라가다가 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비소가 다 필요 없는가 보대, 시골서. 그래가지고 이게 정비소거든요. 현재 정비소 기계도 이 안에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다 정비소도 문 닫고 흉물로 창고 같이 이렇게 흉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모산에 있는 이 정비소가 굉장히 활성화됐었거든요. 우리 집안 아재, 강화재가 이걸 이제 운영하다가, 맏아들인 정택이 형님이 또 이제 운영하다가, 그게 이제 세상에 자꾸 정비소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니까, 정비소가 이렇게 그냥 흉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진행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그 정비소 옆으로 이렇게 길로 옛날에 저 우리 동창생 숙이가 있던 살던 그런 집터 그 부근인데 여기도 뭐 그때는 이 길이 활성화된 지금 이 길이 안 쓰는 길이 되고 이쪽으로 내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정비소도 옛날 정비소지 이렇게 문을 다 닫고 완전히 흉물스럽게 남아 있더라고요. 내가 돌아가면서 한번 찍어봤어요. 정묘소. 정말 정겨웠던 정묘소가 이렇게 세월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아휴, 그래서 고향을 제가 다녀온 것을 대충 좀 찍어봤네요.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가면 제가 고향에 대한 옛날 집터를 상세하게 한번 찍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차곡차곡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